자, 브이로그입니다. 근 6일, 6일 흐리고 비가 왔죠. 자, 2, 3일은 비가 하루 종일 왔죠. 그 결과 순이 어때요? 다들 아마 순이 이렇게 들고 있을걸요? 들고 있는 집이 많을 겁니다. 자, 태양이 안 뜨면 여기 이 생장점이 자, 뭐라 그래야 되지? 저런 얼룩이 느낌, 저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자, 태양, 그리고 이 가습, 가습에서 잎줄기가 잎은 커지게 돼 있고 줄기는 이렇게 들게 돼 있죠. 어이구. 그리고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 여름치고 고온이 안 잡힌 거죠. 햇빛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온실이 확 증가할 겁니다. 아마 다들 같을 거예요. 온실 대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작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열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태양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이 강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작물은 강압성 싸움입니다. 강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봐요. 보입니까? 자, 가습이 형성된 상태에서 야간이 저온이 잡히면 작물이 엄청 많이 약해진대요. 자, 작황이 확 좋든지 아니면 확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많이 나눠졌겠죠. 이제는 자, 다녀보면 죽은 농가, 그리고 밭을 접은 농가, 후작을 준비하는 농가,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지금 이 농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자, 저도 요 며칠 좀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를 좀 많이 만졌습니다. 자, 그는 5일만에 나와보니까 똑같아요. 작황이 앞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이게 7월의 작황이에요. 누가 그러더라, 7월의 작황을 좋게 할 수는 없냐고. 자, 적정 열매 양이에요. 적정 열매 양이랑 이제 습, 이 습을 이제 얼마나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더 많이 결정이 되겠죠. 자, 어때요? 이거 만지면, 탁 치면, 아이고, 얘도 온실 많아요. 온실은 35도, 40도, 40도 이상이 이어지면 자동으로 좀 많이 죽는데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총체가 많아질 겁니다. 왜? 총체는 건조한 토양에 총체가 더 많대요. 그런 느낌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자, 흘러갑시다. 자, 이상 할까요? 자, 이상입니다. 많이 관찰하세요.